KBS는 그동안 한우 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허가 정액 유통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고발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긴급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조합에 가입만 하고는 무허가 정액을 공급받은 장수 한우공사와 농가들. 우량 정액이라는 수정사 말에 비싸게 주고 구매해 송아지를 생산했지만 전혀 다른 유전자로 피해를 본 또 다른 농가. 모두 축산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한우 고유의 유전자가 교란돼 산업의 풍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KBS 보도에 따라 축산당국이 긴급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는 모 한우 개량업체가 있는 장수군 등 두 개 시군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수정한 게 확실하고요. 농가에서 그 정액이 장수에서 이렇게 온 게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6개 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무허가 정액의 유통 경로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북 지역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정액이 농가한테 가서 제대로 될 능력을 발휘할지, 농가 피해 안 올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행위라고 보고. 만연한 무허가 한우 정액 유통을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어떤 성과와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